서로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좀 바뀐 예배 분위기에서 함께 주일을 맞게 된 것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토타스크립트로 38번째 시간을 가졌어요. 48번째 시간을 가졌죠. 갈라디아서 말씀을 봤습니다.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종과 자유자. 우리는 자유자의 후손이에요. 우리는 자유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라의 후손, 아브라함의 정식 후손인 것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는다는 자유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에 뭔가 더할 필요가 없어요. 바울은 우리의 구원에 무언가 더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 믿은 것으로는 부족하여 절기도 지켜야 하고 헌금도 드려야 하고 할례도 받아야 하고 이렇게 복음에 무언가를 더하는 것을 바로 종의 행실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 아브라함의 집에서 이스마엘과 이삭이 동시에 유업을 받을 수 없으니 이스마엘과 그 여자를 내어 쫓으라 그리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 안에서도 행실에 속한 모든 것, 나 이것으로 저것으로 하나님께 좀 칭찬을 들을 수 있을 거야, 구원에 뭔가 득템할 수 있을 거야, 그런 모든 것을 내어 쫓아야 한다고 지난 시간에 그걸 배웠어요. 그럼 목사님,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 모든 것은 뭐예요? 우리가 유리문답에서 배운 바, 성경이 가르치는 바, 감사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해서. 구원을 받은 성도로서 감사함으로 이것이 뿜어져 나오는 것이지, 그것이 구원에 우리의 거듭남에 0.0001%라도 도움이 될 수 없으니 그것을 내어 쫓으라.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을 따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영광을 그 누구에게도 나누지 않겠다 하셨어요. 영광을 그 누구에게도. 따라서 우리의 공로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구원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그것은 주께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기대치도 않았을 때에 주께서 찾아오셔서 죄인을 구원하시고 자유자 삼아주셨으니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구원에 덧대서는 안 되었어요. 주님을 섬기는 우리의 모든 행실은 다 감사함으로 우러져 나오는 것이어야 한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토타스크립트라 49번째 시간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제 끝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로마서가 이렇게 남자다운 맛이 있다면 에베소서는 여왕과 같습니다. 그 필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저는 그래서 처음에 에베소서 1장을 좀 보고 싶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 선택하심, 세상이 지어지기 전부터 예정해 주신 그걸 좀 나누고 싶었어요. 바울의 기도의 제목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로또 1등 당첨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넓은 평수로 이사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장의 연봉이 100% 아니 200% 증가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 제목이 아니라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다 해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에베소 교인을 향한 바울의 기도 제목이에요. 속사람을 강건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시대 사람이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웠겠죠. 그죠? 지금만큼 뭐 인구의 몇 프로가, 20%가, 30%가 믿는다는 그런 통계치수도 없고 나라에서 인정해주지도 않으며, 아니 나라 자체의 독립도 없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아주 소수요. 유대인에게 배척당하고, 그게 뭐야?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무슨 사교가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할 때예요. 그러니까 뭐 이웃에게 좋은 대접 받을 리가 없겠죠. 로마 황제들은 기분 나쁘면 없애고 기분 좋으면 그냥 내버려 두고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대접했습니다. 그러한 때에 신변 자체가 불확실한 바로 그때에 바울의 기도 제목은 뭐예요?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한다. 이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여전히 들끓고 사람의 마음을 헤집어 놓을지라도 눈을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것,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미국에서는요, 동성끼리의 결혼이 합법화가 되었어요. 남자와 남자가 결혼할 수 있게 됐어요. 여자와 여자가 결혼할 수 있게 됐어요. 한 사람이 죽으면 당당하게 유산을 상속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제가 예식장 주인이에요. 두 여자가 아니면 두 남자가 와서 결혼을 하겠으니 대여해 주시오. 당신은
동성간 결혼이 난 예수 믿는 신자로서 대여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벌금을 물게 돼요. 그런 세상이 되었어요. 세상의 애들은 앞으로 그럴 거예요. 우리를 계속 어렵게 할 거예요. 그러나 바울의 방식은 뭐예요? 하나님의 방식은 그 자리에서 그대로 눈을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문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것. 속사람에 강건하게 해줘서 어떤 풍랑이 와도 이겨낼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게 바로 에베소 교인을 향한 바울의 기도 제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간절히 바라요. 연약한 교육자로서 여러분들의 환경이라는 그 홍해가 어떨 때는 쪽쪽 갈라지기를 원한다고요. 그런데 주께서는 때때로는 그것을 인내하게 하시고 배를 만들어 그것을 건너게도 하시고 참고 견디며 주의 구원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주제인가를 생각할 때에 저는 1장에 좀 마음을 두었지만 우리의 삶의 좀 구체적인 부분에서 이것이 어떻게 적용돼야 하는가라는 것을 좀 나누기를 원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에베소 6장 바로 앞에 5장 후반부를 한번 보세요. 5장 18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 5장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 어른들은 성령 충만함이 뭔지 우리 오후에 좀 나눴어요. 성령 충만함은 방언으로 따따붙다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손을 나오면 뒤집어지고 거품을 흘리고 예언 방언을 하고 앞날을 얘기하고 치유하고 그런 것만이 아니에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거룩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말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을 말할 수 없어요. 바울은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얘기해요? 아내와 남편 사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교회에 대해 얘기하고 오늘 본문으로 이어져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아내와 남편 사이에 그 성령 충만을 이루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자녀들아, 아비들아,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나와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종들아, 주인들아,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을. 이게 뭐예요? 성령 충만은 교회 안에서 방언하고 통역하고 예언하고 앞니를 예비하고 언제 전쟁이 일어난다더라. 뭐 이런 거. 그게 전부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구체적으로 발현되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열매인 거예요. 교회에서 기도도 열심히 해요.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밤까지 교회에 있어요. 하얀 소복을 차려입고 주님이 언제 오실까. 근데 집에서는 애들이 굶고 있어요. 돈이 없어서 아이들 교육도 시키지 못해요. 일상생활에서 아름답게 열매맺지 못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이 아니에요. 그러니 내가 진짜 성령 충만함을 받았는가를 점검해 보려면 우리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 사이에서 또 자녀와 부모 사이에서 또 종과 상전이니까 오늘날에는 어떻게 실현될 수 있어요? 우리 직장에서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천천히 들여다봐야 돼요. 여러분, 장로와 집사의 조건이 뭐예요? 그는 칭찬 듣는 자예요. 칭찬 듣는 자. 가까운 아내와 남편에게서, 가까운 자녀와 부모 사이에서, 직장에서 인정받는 자.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탁월한 사람이요. 그리스도인은 항상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그게 성령 충만의 열매다.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면서 저는 두 번째 자녀와 부모에 대해서 좀 나눠보고 싶은 것입니다. 먼저 자녀와 부모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자녀들에게 하는 권면부터 시작하게 하셨어요. 우리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 그러니까 부모에 대한 명령 전에 먼저 자녀에게 명령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순종치 않음, 경건치 않음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기 때문이에요. 제가 로마서 1장 28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래서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 불건전한 자가 어떤 자인가를 설명해요. 30절에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가 누구냐? 그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인데 바로 부모를 거역하는 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은요, 그를 세우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타당한 이유가 나올 수 있겠어요. 우리 부모가 부모 노릇을 못합니다. 우리 부모가 인격적이지를 못합니다. 우리 부모가 경제적 능력이 부족합니다. 우리 부모가 이런저런 것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핑계를 대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십계명을 읽었어요. 제일 처음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랬잖아요. 왜 그래요? 그거 왜 지켜야 됩니까? 여러분, 저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이 건강에 좋아서? 우상 숭배하는 것이 나한테 이로워서? 우상 숭배하는 것이 우리 가족에게 뭔가 형통함을 줘서?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모든 행동의 원칙의 첫 번째는 성경이 말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명령하니 우리는 그대로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보에도 선교사님 편지도 넣고 또 주중에 21일이 끼어서 후원금도 전달했는데, 우리가 왜 선교의 일에 힘써요? 선교해서 선교사는 한 명 가지만 그 사람이 1년에 10명, 2년에 100명, 3년에 500명을 전도해 올 거야. 그것을 기대하기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주께서 하라 하셨으니 하는 거예요. 그 효율성과 그 결과는 두 번째 문제예요. 주께서 말씀하셨으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왜 그래요? 주께서 말씀하셨으니 하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것은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니 그대로 진행하면 네가 복이 있으리라. 우리가 요즘 새벽에 맥체인 성경의 기표에 따라서 신명기 읽고 있는데 바로 그거예요.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이 선한 거예요. 이 순서를 기억하세요. 선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다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모든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니 그것을 우리가 준행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옳으니라. 왜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오계명에서 읽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제 말세에 종말의 때에,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그러니까 말세의 특징이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돈도 사랑하고 하나님 버리고 자기를 사랑하는데 부모를 거역한다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특징이 되어서는 안 되겠어요. 부모를 순종치 않고 거역하는 것은 믿지 아니하는 심판받을 자의 특징이니 이것을 멀리하고 순종하라. 이것이 바울의 타협 없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때에 이것을 오용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이, 부모를 좀 섬겨야 되는데 그만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섬겨버렸네. 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부모를 섬기는 것이니 뭐 쌤쌤이겠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나님이 더 큰 사랑을 주시겠지. 이렇게 함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주께서 그들을 어떻게 심판하셨는가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15장 5절 6절입니다.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섬겨야 할 물질로 하나님께 드리면 고르반 괜찮다 이렇게 얘기해버린 거예요. 그것이 옳지 않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를 순종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섬길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리의 권위자에게 충성하는 것을 배우지 않고
보이자는 하나님께 충성을 바친다? 이것은 좀 어려운 적용이 될 수 있어요. 이 말은 맹종이 아니에요.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10계명에 두셨죠. 5계명이 부모에게 순종하자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부모에게 순종하면 그 나라의 기반이 서게 돼 있어요. 믿는 나라이든 믿지 않는 나라이든 가정이 든든하게, 부모에게 순종하는 아이가 세워지면 가정이 든든하게 세워지게 돼 있어요. 하물며 교회 안에서는 오죽하겠습니까? 부모가 교회 가지 마, 하나님을 믿지 마, 이럴 때는 어쩔 수 없겠죠. 우리에겐 더 큰 권위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보편 타당한 명령, 자식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교만을 짓니다. 아, 우리 부모는 뭘 몰라. 그렇게 하면서 부모를 무시합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어요. 이 세상에 많고 많은 부모가 있지만 주께서는 그들을 택하여 당신을 낳게 하셨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러니 마땅한 경외와 감사를 드려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은 일이라, 주께서 옳다고 하시는 일에 순종합시다. 그러면 복이 있을 것이에요. 혹시 우리가 여기에서 뭔가 충고를 맡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는 것에 뭔가 문제가 있지는 않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2절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그렇죠.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무엇일까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이것은 참 해석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단순하게 보면 10계명 안에서 이거 지키면 뭐 해주리라 라는 계명이 5계명밖에 없어요. 그죠? 1, 4, 60에는 이런 계명이 없어요. 이런 약속이 없어요. 오직 5계명에만 그래요. 그만큼 주께서는 가정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정 경건일을 잘 수행하고 가정에서 질문하고 답변하며 경건한 일들을 논하고, 오늘은 뭘 배웠어? 뭘 느꼈어? 너는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니? 그러니까 요리문답의 질문에만 매이지 말고 창조적으로, 학교에서는 어떻게 생각했어? 학교에서 배우는 게 너의 신앙과 일치하니? 학교에서 점심시간에 기도할 때에 부끄럽지 않니? 이런 것들이요. 믿지 않는 친구들과 얘기할 때 뭐가 그러니? 뭐가 좀 어렵니? 어떤 친구가 하나님 안 믿는다 그러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런 거예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그러니까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란 말은요, 중요하다, 그만큼 기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합시다. 그래야 보이지 않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길 수 있는 것이에요. 상충되지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부모가 하나님을 버리라 라고 얘기할 때는 얘기가 달라지겠죠. 그러나 보편 타당한 원리 안에서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때로는 부족함이 보일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도 부모가 되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절대 함부로 판단하거나 경홀히 여겨서는 안 돼요. 우리의 눈길이 있어서나, 우리의 어투에 있어서나, 우리는 항상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은 웃 어른에게도 다 적용이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만 잘하고 교회 밖에서는요, 도덕성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만 못한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시 제단을 수축하는 마음으로 부모 공경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주께서는 바울의 입을 빌려 부모들에게 행해야 할 바를 알려주십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제 아비들에게 말합니다. 그렇죠? 남녀간에, 부부간에도, 그렇죠? 아내들에게 말하고 남편들에게 얘기하죠. 너희 좋아했지? 아내들에게 복종하라 그래서 좋아했지? 남편들아, 너희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같이 그렇게 아내를 사랑해.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아비들에게도, 아비들아, 어미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것만 듣고 웃음 짓지 말아라.
더 큰 책임이 너에게 있다. 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는 잠언 23장 13절을 우리의 무기로 사용합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극동방송국 사장님 아들은요, 그러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훈도의 어떤 방편으로 사용합니다. 맞습니다. 훈계가 없어지면요, 아이가 망가집니다. 요즘 우리의 실패의 원인이 여기 있지 않아요? 아이가 자존심이 생기기 전에 적당한 훈도로 안 되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니까 그대로 성인이 돼서 사춘기도 길어지고 정년기도 늦어지고 자립도 늦어지는 거 아니에요? 고집을 꺾어야 됩니다. 자존심이 생기기 전에. 그 고집이란 부모의 원대로 하고자 하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입니다. 시간에 떠들어서는 안 돼.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물을 준비해야 돼. 설사 네가 모르는 것이 있다 해도 남의 것을 보고 베껴서는 안 돼. 규칙을 지켜야 해. 손님이 왔을 때는 인사를 해야 해. 이런 것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유치원에서 배운 거 평생 써먹는 거 아니에요? 10살이 되기 전에 배운 우리의 가치관이 평생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집을 꺾어야 돼요. 날 때부터 그들은 아담의 후손이고 하와의 후손이니 어그러진 것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과 훈계로 노엽게 하지 않는 선에서 꺾어놔야 돼요. 그러나 노엽게 하는 적이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간절히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염려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훈도할 때에 감정적으로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 새끼는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니 주여 청지기로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더욱더 기도해야 되겠어요. 때가 되면 원차라도 우리 품을 떠날 것입니다. 그러니 그때까지 잘 관리해서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것이에요. 노엽게 하지 말고. 왜요? 주께서 주신 것이니. 사랑하는 여러분, 주위를 보세요. 우리 주위의 가정들을 보세요. 아이를 그렇게 갖고 싶어도 못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하필 우리 집에 이 천사 같은 아이들을 보내주셨으니 잘 양육해서 하나님께 다시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노엽게 해서는 안 됩니다. 노엽게 해서는. 여기에 주님 막대한 지혜가 필요하니 저희를 가르쳐 주소서. 이게 필요합니다. 잘못된 일이나 또는 잘못되지 않은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바르게 분별하고 또 합당한 선에서 훈계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말로 끝낼 일에 손이 가지 않도록, 손으로 끝낼 일에 발이 가지 않도록, 매가 가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자유로운 자가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 예수님도 몽둥이를 드셨죠? 그죠? 채찍을 드셨다고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노엽게 하지 않으시고 죄를 짓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니까 훈도하는 모든 방법이 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문제는 하는 사람 마음입니다. 하는 사람 마음. 주여, 우리 부모의 마음에 이러한 지혜를 주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직 주의 교훈. 교훈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에서는 이 교훈을 징계 또는 의로 말합니다. 디모데전서에서도 이 징계를 의라고 얘기하고 또 주의 교양을 징계로도 번역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규칙을 제시하고 규제하고 어겼을 때에는 벌을 주고 잘했을 때에는 상을 주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합당한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엘리 아들들 한번 살펴보죠. 엘리 아들들 어땠습니까? 홈리아 비나스 어땠어요? 그들이 아버지를 따라서 같이 제사장의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회막 안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건드리게 됐어요. 죄를 범했죠. 엘리가 어떻게 말해요?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너무 신사적이에요. 회막문 안에서 수종드는 여인을 범했는데 이른바 실계를 어긴 거예요.
여러분, 7계를 어기면 목사는 교회를 그만둬야 되고 제명해야 되며,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교인들은 다 같이 금식하며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살면서 그럴 수도 있지! 그게 아니에요. 그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고 맙니다. 언약궤도 빼앗기죠.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해석을 하십니다. 사무엘상 3장 13절 들어보세요. 내가 그의 집을 엘립니다.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정도로 약했다. 내 아들들아,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다. 그리하지 말라. 그게 좋지 않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정도로 네가 그쳤기 때문에 네 아들들이 죽은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했어야 됐어요? 장성한 아들이어도 불러내서 혼지금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일이라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일이라면, 비록 내가 내키지 않아도, 내 성향과 맞지 않아도 그것은 안 된다. 여러분, 안 되는 것을 안 된다고 말하는 게 얼마나 필요해요. 에휴, 때 되면 다 알아서 하겠죠, 뭐. 그런 태도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언제라도 늦은 것이 없어요. 그 우리가 먼저 잘 배워야 돼요. 부모가 잘 배워야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에서는 주께서 타협하지 않으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이것을 실행하는 방법을 어떻게 말씀하세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먼저 네가 마음에 새겨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잘 들으세요. 너의 자녀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해야 돼요? 너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러분께 선언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훈계하고 잘못된 것을 교정하고 잘했을 때는 상 주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우리의 몸을 불태워 드리고 많은 것을 뭔가 드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먼저 내가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새긴 것을 가르칠 때 하나님께서는 야 그것이 바로 마음 다해 뜻 다해 힘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주께서 말씀해 주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것은 진짜 전인격적인 것이 돼야 돼요. 그냥 뭐 이것만 채우는 게 아니라 이게 가슴으로 내려와서 우리 자녀를 긍휼히 여겨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여 이리 와봐. 그래서 부모의 목소리로 성경을 읽어주고 부모의 목소리로 훈계해주고 부모의 목소리로 칭찬해주고 그럴 때 아 하나님 아버지를 더 깊이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육을 학교와 또 교회 학교에만 일임하지 맙시다. 가정이 주체가 돼야 돼요. 그게 여러분 애국하는 길이라 하니까요. 애국하는 길이에요. 가정을 다 들이세워요. 애들이 점수 좀 더 맞아오면 뭐해요? 그래서 행복하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부모에게 사랑을 받고 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구나. 그게 지혜의 근본이구나. 그걸 알아야 돼요. 목사님도 애를 키우니까 나중에 애들 크면 그렇게 생각 안 하실걸요? 저도 이제 열심히 전쟁을 해야죠. 그런 것입니다. 성적에 매이지 아니하고 먼저 하나님 중심대로 살게 해보세요. 그럼 학교 공부가 우수해질걸요? 제가 이건 장담할 수 있어요.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운 자녀는 두려울 게 없어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부모에게 순종합시다. 사랑하는 부모들이여, 아이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훈계와 교양으로 가르칩시다. 그리고 자녀와 부모들, 우리 모든 회중들이여, 우리는 모두 한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인격적으로 대해줬어요. 그렇지 않아요? 나 같으면 한 대 손이 올라갈 일에 우리 주님은 오래 참아줬어요. 그리고 알아서 깨닫게끔 성령을 보내주시어 그분의 근심하심을 온몸으로 경험하게 하셨고 돌 모든 방편을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얼마나 온유하세요. 그분의 타이밍이 귀재세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최고의 교사세요. 눈을 맞추어 주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오래 참아주신 이유가 뭐예요? 참 아버지 되신 그분께 순종하며 그분을 공경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한, 아비에게 순종한 최고의 본 어디에 있어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있어요. 아들 대신 예수님은요, 약속 있는 첫 계명, 아비를 공경하고 아비에게 순종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신 유일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그분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분처럼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자, 좋은 부모 되고 좋은 자녀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가 이런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얼마나 실제적이신지 모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하늘에 앉혀주시는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아니다, 네가 믿고 배운 그 교리, 선택과 예정의 교리, 은혜의 교리는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삶에서 구체적으로 실행되어야 한다. 가르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은 그저 눈에 보이는 화려한 스킬이 아니요,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직장에서 그대로 실현되어야 함을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구합니다. 모든 주의 자녀들 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소서.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부모들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주의 말씀으로 잘 키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모든 회중이 한 아버지의 자녀이오니 먼저 아버지를 공경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에게 전적으로 순종하셨듯 우리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며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잘할 수 있도록 공경의 마음도 심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러한 순서를 밟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자녀를 놀게 하지 아니하고 오래 참아주시며 인자함으로 훈계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도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가 이러한 경건한 가정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학교에서 온갖 악한 것들로 둘러싸여 있는 우리 자녀들 있을 수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을 보호막으로 지켜 보호해 주시고, 우리 부모들도 먼저 잘 배우고 좋은 마음, 평정을 잃지 않는 마음으로 자녀를 잘 훈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전우자우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다같이 일어나셔서 봉헌하겠습니다. 59장 드리면서 봉헌합니다. 자비교회 찬송.